님 벌써 꽁지를 살래살래살래 흔드네. 응? 그리 좋나? 이 이른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서울 사람인데 김치를 잘 담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아주 삼삼하게 거의 뭐 샐러드 형식으로 담는데 잘 담아요. 맛있습니다. 다 잘라다가 제가 소금을 다 쳤죠. 님버스 한번 먹어볼래? 우리 님버스도 배추를 좋아합니다. 많이 먹었어요. 지금 소금을 뿌려가지고 재료 넣는 거죠. 앞으로 한 30분 있다가 한 번 더 뒤집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죠. 서울 사람인데 김치를 생각보다 잘 담아요. 저는 한국에서 김치를 잘 안 먹었죠. 너무 우리 부모님이 아주 매콤하게 젓갈을 너무 많이 사용해 가지고 김치를 잘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매운 것을 잘 소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 몸에 맞지 않았는데 미국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담는 김치를 보고 내가 먹기 시작했는데 잘 먹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김치하고 약간 달라요. 반 샐러드인데 이게 좋게 들릴지 나쁘게 들릴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맞습니다. 김치찌개용도 괜찮고 그냥 밥하고 먹어도 괜찮고 그냥 샐러드 형식으로 먹어도 괜찮고 부담이 없는 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제 속에 일단은 소화를 잘 시키니까 괜찮아요. 제가 미국 와서 김치를 본격적으로 먹게 되네요. 저희는 김치를 담으면 두 박스 정도 담습니다. 이번에는 한 박스만 담았거든요. 아틀란타에 갈 때에 1년에 한 몇 번 갑니다. 한 서너 번 가는데 그때에 이런 박스로 두 박스를 사죠. 그리고 세일할 때 삽니다. 쌀 때는 1불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다른 종류의 물건을 사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100불치 산다든지 아니면 200불치 산다든지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씩 1불에 세일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9불에 세일할 때도 있어요. 거저죠, 거저. 그래서 한두 박스 정도 사는데 이번에는 한 박스만 샀어요. 지금 보시는 이 짜투리, 이걸 사람이 먹어도 되죠. 지금은 배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거는 우리 닭들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는 있지만 예, 닭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닭들은 파도 먹어요. 잘 먹습니다. 이 바나나도 먹고. 그리고 제 옆에 우리 님버스도 지금 제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주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다 듣고 있어요. 안 듣는 것처럼 해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귀가 얼마나 바른지. 님버스 지금 네 지금 욕하는 거는 아니고 네 이야기한다. 님버스 응? 너 이야기한다고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김장 준비를 할 때 님버스는 여기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님버스가 우리 집사람을 좋아해요. 저를 잘 따라다니고 우리 집사람 앞에서는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고 그럽니다. 꽁지를 살래살래 흔듭니다. 님버스, 님버스, 님버스. 딱 누워가지고 응? 뭘 할까? 지금 일어나기는 싫고 이제 뒤집어야지. 한번 뒤집어야지. 뭘 할까? 응? 뭘 할까? 님버스. 여기 굳은 살이 여기도 박혀있네. 이거 우찌된 일이고. 님버스 너 이쪽으로 한 시간 저쪽으로 한 시간 자네. 응? 님버스 몸에는 요즘은 진드기 없어요. 약을 뿌려가지고 진드기가 전혀 없죠. 어 잠깐만 님버스 여기 놀래라. 내가 더 놀랬다. 한번 보자. 여기 와. 얼마나 놀래는지. 님버스는 자기 몸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가끔씩 이빨로 빼냅니다. 그만큼 섬세한 진돗개입니다. 자기 입이 닿지 않는 데는 제가 빼내죠.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나면 진드기가 다 죽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고 여기 쪽에 약을 바르죠. 매달 1일에 약을 바릅니다.
여기에 진드기가 붙었는데 자국이죠. 예, 자기가 일부러 빼낸 것 같아요. 님버스가 작업 자족을 잘하네. 응? 님버스. 응? Show me your garage. 자, 이게 배추 먹자. 잉? 자, 배추 먹자. 정말로 미국 시골 생활은 특히 채소 같은 것은 버릴 게 전혀 없어요. 이 뜨거운 오후 날씨에 우리 닭들이 배추를 먹고 있습니다. 님버스는 주위를 지금 경계 태세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님버스. 뒷정리는 님버스가 해. 응? 자, 님버스가 해. 자, 뒷정리는 지금 님버스가 하고 있습니다. 님버스가 수건물도 사용을 잘하네. 희한하네. 님버스가 지금 오줌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네. 님버스 잘하네. 벌써 3000% 빠졌습니다. 님버스, 님버스, 님버스가 먼 산을 보네. 우리 강남닭이 얼마나 얌전한지 이제는 잘 안 도망가요. 그거 뭐 흔들기 뭐가 있노? 응? 흔들기 뭐가 있어요? 응? 님버스, 어슬렁 어슬렁 돌아댕기네. 이 더운 날씨에. 님버스 물 먹어 이제. 어? 어? I got new water. Fresh water, 님버스. 오늘 오래간만에 닭똥을 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지푸라기가 이제 많이 없어요. 얼마나 깔찌 뜯어놨는지 큰 지푸라기가 이제는 밑에가 가루가 돼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바쁘네, 바빠. 응? 밥상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닭들이 밥상에 들어가니까 할머니요 강남닭도 밥상에 들어갔네. 우리 닭들이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이 강남닭들을 자세히 보시면 눈 화장이 아주 진해요. 저거 보십시오. 눈 화장이 진하죠. 이것도 그렇고 우리 닭들은 화장도 안 하고 다 늙었습니다. 님버스. 응? 한번 보자. 잘 잤어? 님버스 낮잠 잘 잤어? 닭들 한번 봐봐. 응? 님버스. 이 두 마리 암탉은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님버스, 저기 할머니 닭 간다. 할머니 혼자 가요, 지금. 읍내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다 모여 있는데, 희한하네. 멀리 갑니다. 보따리 장사로 가는지. 확실히 강남 닭이 크죠? 이 닭이 제일 큽니다. 우리 닭에 거의 뭐 한 배 반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이 닭은 조금 작은 편인데 이 닭은 완전히 그저 헤비둘입니다. 님버스, 너 할머니 닭 데려온나? 님버스. 응? 지금 할머니 닭이 다시 옵니다. 읍내 내려가 본들 별 수 없는가 봐요.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없는지 아니면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 다 들어앉아 계신가 봐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한 마리 저거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네. 땅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렁이를 잡아먹고 있는지. 너 거기서 뭐하노? 응? 죽알매요. 흙을 많이 팠네.
할머니요, 할머니요. 응? 많이 늙었네. 많이 늙었어. 강남 닭들이 곁에 가도 이제 도망가지 않아요. 이 애들은 밥 먹는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라, 난리라. 아이고, 그래, 많이 물어, 많이 물어. 우리 할머니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밥상에 또 앉았어. 그 밥상에, 그래. 응, 윗물이 맑아야지. 그 참, 어른이 돼가지고 그 밥상에 들어갔네. 니도 밥상에 들어갔네. 응? 강남에서 배운 게 밥상에 들어간 걸 배웠네. Thank you for watching.